천부경 다 아시죠? 예. 천부경을 다시 종교 철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이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부경도 과학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상 철학으로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과학입니다. 여기서 안 보여요. 안 내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부경을 다시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위십오입니다. 천부경에는 신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종교로 종교 경전으로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대종교에서도 1975년도에 정식 경전으로 수용했습니다. 천부경은. 그런데 원래 삼일신고를 원래 경전으로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삼일신고는 이거를 우리말로 풀면은 삼일은 뭐겠어요? 삼신할매. 어,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일신고 제일 마지막에 요게 풀이 해당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계속 말하면은 신고 원래 뜻은요 그냥 3일의 신 말씀 이렇게 되는데 고자는 이제 글로 된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로 한 게 아니고 글로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신은 다 아시죠? 이 신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형성 문자에 발음만 취한 것이고 납신자입니다. 이거는 요게 진짜 신을 뜻하는 글자로 원래는 이 신자예요. 원래는 그게 뭐냐면은 제기입니다. 제기. 제사 지낼 때 제기. 그 다음에 요거는 11. 열흘 숫자예요. 열흘 숫자. 11. 그 다음에 아침 단자입니다. 요것이 모여가지고 신이라 이렇게 해요. 즉 뭐하느냐. 신은 신인데 열흘마다 움직이는 게 뭡니까? 열흘마다 여덟마다 열흘. 10일만에 10일마다 움직이는 게 뭐예요? 가발 인정부 부경신인데 즉 해입니다. 해. 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 태양, 해. 해는 양력. 가발 인정부 이게 10개잖아요. 10간. 10간. 네. 이게 해가 움직이는 열흘 단위로 해가 움직이는 단위예요. 그 다음에 단은 아침단자예요. 아침단자. 원래 저기 어릴 적에 아침에 해 들어올 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해보고 기도한 분 계세요? 네. 저는 해봤어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가서 절합니다. 아, 그런 뜻입니다. 원래 신은. 신은 최고의 신이 누구냐?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신. 태양신. 태양이, 태양. 태양신을, 예. 네. 태양신에게 재올리는 형태 글자인데. 신은 그래서 무한히 밝습니다. 밝은 명자들. 세 참, 세 가지 참. 세 가지 참이 있어요. 참. 참이 뭐냐면은 성명정입니다. 성명정. 상단전, 후, 중단전, 후, 하단전. 여기에 성명정이 자리하는데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게 심기신입니다. 마음, 그 다음에 기운, 그 다음에 몸. 이것이 삼진을 감싸고 있어요. 거기서 나중에 심에서 마음에서는 선악이 나오고 이릅니다. 삼일신고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인물편에 오늘은 또 제1편 천우 하늘이 뭐냐 이거를 간단하게 시간 내가지고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참 하나 세참이 원래 하나요. 원래 성명정도 하나고 신기정도 원래 하나고 심기신도 원래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이 원래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세참 하나 세참 하나에 밝은
밝은, 밝은. 신명이 원래 밝음이에요. 여기 현재는 벌써 태양신이라. 밝음 맞습니다. 글로 된 맞습니다. 그것이 3일 신고입니다. 그걸 누가 풀이했다고요? 발해 시대 때, 서기 739년, 3일신고 공장기 이전에 3일신고 주회를 한 게 있어요. 서기 약 700년경 대조용 태조 승무 고왕제 때 임아상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문재헌의 감이었던 사람인데 3일신고 주회를 했습니다. 3일신고를 풀었단 말이에요. 쭉 재는 무엇이며 오감이 무엇이며 이런 식으로 3일 한데 3은 무엇이고 1은 신은 무엇이고 이렇게 다 풀이한 거예요. 그래서 세참 하나, 세참 하나, 밝음 맞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명, 천국경에 광명이 있어요. 광명, 광명이니 무한히 밝은 존재입니다. 우주의 만물의 이치를 득한 사람이에요.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분이 바로 나중에 나오는 승통공안자 이렇게 합니다. 성을 통하여 공을 이룬 사람 이렇게 나와요. 이 성은 성명정이죠. 대표로 혼자 성을 했는데 성통광명 다 아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3일신고는 세참 하나에 즉 3일신에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3일신이 뭐예요? 삼신일체 천지인신이란 그러니까 천문경에서는 신이란 말이 없어요. 천일지일인이 이렇게 되어있죠. 제일 첫 번째 천후 하늘에 대한 가르침. 하늘이 뭐냐? 하늘이 천국경에 천지인 할 때 천 하늘이 뭐냐? 임금께서 가라사대 제 제는 이 풀이를 어떻게 했냐면은 하늘님 천신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나타난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원래 천재라고 하는데 당궁조선 자체 내에서는 임금을 임금님 하는 거고요. 저 제후에서는 천재라고 하는 겁니다. 높이 중앙조선분 임금께서 가르쳐대 너희 오가의 무리더라. 오가는 뭐죠? 오가 아이들 보시죠. 고객을 뭐 고객은 뭐 저가 요 이제 요새로 말하면 보건사회부 담당 걔는 치안 담당 내무부 그걸 걔는 양가 교육 선학 담당이요 법무부 담당 이웃, 이거 소입니다, 소. 소는 농사담당. 모는 말입니다, 말. 말은 기밀을 전달하고 국방도 담당하죠. 네, 기밀 국방입니다. 왜 유치를 하냐면, 유. 유치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각본 문자가 이거예요. 이렇게 변합니다. 네, 여기 소국자인데 왜 소구라 합니까? 자, 문조선 시대 때 요 글자가 있어요. 요게 요겁니다. 요렇게 변한 거예요. 소. 소라도 읽고, 그거를 가령 더 읽으면은, 시어 이렇게 돼요. 요게 쇼, 슈, 슈가 유, 유가 유, 이렇게 윤노리 할 때 유. 라고 요게 유가 우로 변합니다. 단모가. 그게 소입니다. 소. 어머니 예상이 시기가 흐르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를 할 때는 아 소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소입니다. 우가란 말이에요. 우가. 그리고 중국말은 지금 며우라 그래요. 말이 좀 달라요. 우자에서 유에서 아마 간 것 같아요. 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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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의 무리더라. 창창비천. 창창이 뭐예요? 창자가 푸른 창자입니다. 그냥 푸른 게 아니고 금푸른 푸른 것은
주로 동쪽을 이야기하는데 이 창자는 북쪽, 동북쪽, 북쪽에 해당하는 창자예요. 창창이 비천이고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낮에 보면 푸르고 푸르잖아요? 하늘이 아닙니다, 저게. 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마득하고 가마득한 것이 하늘이 아니다. 검을 현자죠.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요 검자는 누리끼리하게 검은 걸 이야기해요. 지평선을 바라보면 누리끼리하잖아요. 화원적이라 이런 거. 자, 그래서 그것도 하늘이 아니다. 하늘이란 것은 형질이 없다. 모습과 바탕이 없다. 모습이 없다. 바탕도 없다. 자, 그러면 과연 뭘까? 그 다음에 유단에 시작과 끝도 없다.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늘이. 자, 그 다음에 무상한 사방 위아래 사방도 없다. 위, 아래 전후좌우도 없다. 무부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 예, 그 다음에 무불용 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다 감사하고 있다. 다 있다는 소리. 다 있다. 하늘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지만 모습도 없고 바탕도 없고 없는 것 같이 보여. 없는 것 같이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인데 그것이 천국경에서 말함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뭐겠어요? 천국경에 천국경에서 말하는 이를 하늘이란 말로 이렇게 풀이하는 겁니다. 천일이 뭡니까? 이게 천일이 천신입니다. 종교적으로 예, 설명 들어가면 천신이 돼요. 천일. 그럼 천일은 뭡니까? 여기 형체가 있는 겁니다. 예, 천체라, 천체. 태양에도 태양신이 있어요. 달에도 달신이 있고 별에도 별신, 목, 화, 토, 금, 수 다 신이 있습니다. 예, 그 일체가 목과 토금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원래 신이 다 있는 겁니다. 사람한테도 신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겁니다. 안에 일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신과 육체가 하나로 조화되어 있죠. 하나가 빠져버리면 뭐예요? 시체, 육체 이탈 이렇게 되어버리죠. 이렇게 천후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참정개경에 1이 있고 천일이라 했는데 여기 천신이라 했잖아요. 그럼 천신이 뭐겠습니까? 천신을 정리해봐라. 어떻게 해? 천신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 그 다른 종교에서 다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참된 기경에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천신이 뭐냐? 천신이란 나옵니다. 방금 이야기 다 했어요. 하늘에 해, 달, 별, 그 다음에 비, 구름, 바람 이런 게 있듯이 그것은 바로 유행, 모습 있는 하늘이고 유형지천이고 나와요. 모습이 있는 하늘이고 이 유형지천, 천지천, 하늘의 하늘이 곧 천신이다 이렇게 있어요. 하늘의 하늘이 천신이다. 하늘의 하늘이 천신. 하늘의 하늘이 뭐죠? 보이는 하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안에 정신이 주인이에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신입니다. 신, 천신, 천지인이 원래 하나니까 천신이 대표죠. 삼신이라고. 삼신, 삼신. 삼신이죠, 삼신. 우리는 삼신, 삼신 이야기하잖아요. 천지, 인신 다 합해서 삼신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하나입니다. 그 대표가 바로 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 하늘신, 지신은 땅신, 인신은 조상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님이 조상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상이라 그래요. 이 제가 바로 하나님이 화신한 겁니다. 화신.
몸을 바꿔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당군 할배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부모는 하늘에서 오셨느니라 돼 있어요. 너희 부모들이 하나님이다 이 소리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지인이 원래 하나다 그걸 다 밝히고 있는데도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해서 찾아요. 다 여기 계시는데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직방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은 다 알고 계세요. 자기 자신이 알아.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참여경에 다 나옵니다. 아, 무서워요. 그래서 그렇게 계도를 하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 사람은 사람인데 완전한 인간이 바로 전입니다.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 하고 인간이에요. 한웅 할아버지가 홍족과 호족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서 왔는데 무조건 안 쳤어요. 가르침을 줬단 말입니다. 인간이 되라고. 그래서 홍족은 수련을 해서 이치를 깨닫고 완전한 인간이 됐죠. 홍녀는 이제 여자가 됐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호족은 게을러가지고 태만에서 오만하고 방자에서 삐쳐나와버렸죠. 그래서 추방시키버렸습니다. 그때 추방행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족은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웅족이 번창을 하면서 웅족이 막 불어났어요. 우리 다 웅족 출신들이에요. 따져보면 피로 따지면 다 웅족들이에요. 고씨, 웅씨 다 옛날에 다 성씨가 김씨 다